네,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차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차량은 닷지예요, 닷지. 닷지 헬캣이라고, 머슬카죠, 머슬카. 차가 간지가 좀 납니다, 간지가. 근데 이 차량은 지금 국내 1호차예요, 1호차. 19년식 최신형 닷지 헬캣. 마력은 717마력. 살벌하죠. 람보르기니가 620마력이니까 우라칸이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요 차량의 지금 작업은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펜다 방음, 실러 보강, 엔진 방음, 이렇게 풀 방음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차를 지금 보시면 사실 뭐 뜯어보니까 뭐 별거는 없어요. 뭐 엔진이 좋다, 엔진 미션 좋다 이런 거 정도 말고는 뭐 브레이크는 6P 6피스톤 브렘보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뭐 크게 뭐 하부가 뭐 좋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지금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단촐합니다 차가. 근데 이렇게 머플러 소리도 엄청 크고 6200cc 엄청 고배기량의 이런 차량이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는 방음 때문만이 아니고 부식 방지에요, 부식 방지. 지금 보시면 지금 차량에 번호판도 안 붙어 있는 차량의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녹도 많이 나 있고 부식 상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차량은 뭐 알루미늄으로만 만들 수는 없어요. 보면은 뭐 아연도 들어가고 어떤 차량들은 알루미늄 바디에 뭐 스틸도 합쳐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카본으로 된 차량도 있고 별의별 차량이 많죠. 뭐 플라스틱 펜다를 갖고 있는 SM6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혼합으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하부는 어쩔 수 없이 스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녹이 이 상태예요. 근데 스틸로 되어졌다는 거는 하부가 무리를 묻거나 뭐 짠물, 그 해수죠, 해수, 염수, 염수가 다거나 염화칼슘이 다거나 이러면 부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부식 없이 탈 수 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어요, 특수 차량 아닌 이상. 근데 지금 이렇게 고성능 차량에 이렇게 비싼 차량도 하부는 이렇게 부식이 다 납니다. 지금 번호판도 안 다른 새 차예요, 이게. 국내 1호차인데.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고성능 차가,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는 물론 부식방지. 그리고 머플러 소리가 이렇게 커도 방음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플러 소리와 방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배기, 그 머플러 소리는 운전자가 듣는 그 즐거움도 있지만, 외부 지나가는 뭐 차량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방음과 잡소리는 틀려요. 머플러 소리가 그렇게 커도 크고 좋아도 뭐 휀다 안에서 찌그덕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바퀴에서 뭐 휀다 커버에 지금 보세요. 어딨지? 이런 게 휀다 커버가 플라스틱인데 이 스펀지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하나로 요거를 커버를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 비가 오거나 돌이 튀어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머플러 소리로는 커버를 못합니다. 뭐 배기 소리나 실내 잡소리, 뭐 시트 뿌드득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실내 플라스틱 떠는 소리는 잡는 방법이 있죠. 음악 소리, 음악 볼륨을, 오디오 볼륨을 2에서 3 정도 더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휀다 소리나 밖에서 올라오는 잡소리, 노면소음 이런 거는 머플러 소리로는 솔직히 묻혀지기가 힘들어요. 얘네도 데시벨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휀다 방음이나 뭐 본넷 방음, 엔진음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소리, 미세한 잡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숙한 머플러 소음을 듣고 싶은 그런 욕망이죠. 이 지금 보시면 닷지 헬캣 차주님도 좀 그런 그 좀 부드러운 주행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맡겨주셨는데, 차량은 지금 되게 길고 이게 5m가 넘어요, 차량이 길이가.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이거 작업이 끝나면 뭐 PPF라든지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여러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건데 그때 시동 거는 배기음 소리라든지 실내 리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주님하고 이미 협약이 된 상태고 뭐 주행은 못 해요. 번호판도 없을 뿐더러 아직 뭐 길들이기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고 실내 시동 켜고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그냥 그 배기음 그냥 시동 켰을 때의 배기음 정도 이 정도는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한참 하부 청소하고 머플러 아니 그 뭐지 마스킹 작업 중인데 머플러는 지금 엄청 두꺼워요. 파이프가 뭐 저도 뭐 AMG를 타고 있지만 제 거보다 훨씬 0.5배 두껍습니다. 이제 CC가 있어서 배기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정말 아트예요. 이거는 머플러를 탈거를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배기 쪽 이쪽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탈거를 안 하고 그냥 살짝 걸어놓고 정확하게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전체 마스킹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시공이 끝난 상태도 저희가 촬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치 헬캣 마스킹 커버링 보세요. 작업이 끝났는데요. 지금 헬캣 같은 경우는 하부 세라믹 언더코팅하고 보시게 되면은 실러 보강.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가 디프코리아에서 실러를 전부 다 보강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게 순정, 요게 저희가 싸제. 지금 순정이 어디 있습니까? 테두리만 있죠? 겉에 사이드만 요렇게, 요렇게. 이 두 줄 말고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뭐 2억 가까이 간다는 헬캣. 미국 스타일링인가 봅니다. 일단은 뭐 휀다 안쪽도 실러 보강 채워줄 대로 다 채워졌고 지금 휀다 방음하고 지금 요 차량은 휀다 방음, 본넷 방음, 트렁크 방음 그 다음에 실러 보강 전부 다 풀 작업이에요. 트렁크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스킹도 커버링도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션 밑에 여기 커버도 다 떼서 지금 보시면은 다 떼가지고 스틸이다 보니까 이쪽 다 쏴줘야 되고 로우암도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어퍼암까지 다 쏴줘야 됩니다. 안 쏘는 거는 지금 서스펜션 유압 서스펜션 프론트하고 스프링만 프론트는 안 쏘게 되고 지금 보시면 리어는 서스펜션 유압만 안 쏘고 뒤쪽 스프링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프링은 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마스킹은 고무 부싱, 볼트류, 각종 센서류.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트렁크 이쪽 안쪽에서 물이 빠지는 구멍이에요. 호스. 여기를 막아버리면 혹시나 차량에 빗물이 새거나 물이 투입이 됐을 때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빠지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금 마스킹 커버링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하부를 보시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두 다 디프코리아에서 실러를 보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바로 이제 그 세라믹 플러스 시공을 할 건데 시공 후에 어떻게 바닥이 무슨 색으로 어떻게 깔끔하게 변했는지 이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치 헬캣 언더코팅 시공이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고 지금 머플러는 지금 탈거가 안 된 상태에서 시공을 했어요. 지금 센서 많이 붙어 있지만은 저쪽 안쪽에 그 볼트가 양 볼트로 돼 있고 풀려면은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센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미탈거 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업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작업 중인 건 뭐냐면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예요. 볼트 지금 보시면 볼트가 부식이 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시공 후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로 볼트를
쉴딩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세라믹 플러스의 장점이죠. 장점, 냄새가 나지 않고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매끄러워요. 이렇게. 지금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내열 온도가 600도, 이게 불이 붙지 않는 준불연 소재고, 일단은 표면이 매끄럽고 하부 오염 방지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언더코팅은 표면이 거칠거칠 할수록 하부에 흙이나 오염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문제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야 덩어리가 떨어져, 자국은 남지만, 진흙이나 이런 자국은 남지만 덩어리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오염이 오래 붙어있을 수가 없죠. 특히 뭐 눈이나 눈에 이제 그 염화칼슘, 염화칼슘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었을 때 빨리 녹는 효과도 있고 단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뭐 냄새도 나지 않고, 일단은 환경적으로도 유해한 게 아니고 무해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워요. 정말 깔끔하죠. 시공은 뭐 슈퍼카든 머슬카든 국산 뭐 승용이든 SUV든 모두 작업은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고, 지금 알루미늄 코팅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부식, 볼트 부식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프링도 이렇게 깔끔하게 뿌려드렸고, 지금 다젤텍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빌스테인이에요. 빌스테인, 일반 쇼바가 아니고 메이커죠. 빌스테인 쇼바로 들어가 있어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깔끔하고 순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어요. 또 이 차량은 휀다 방음, 그 다음에 실러, 그 다음에 본넷 방음, 그 다음에 문짝 양쪽 방음, 트렁크 방음까지 전부 다 지금 시공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PPF, 뭐 프론트, 뭐 뒷범버, 문짝 이렇게 가고, 나머지 부분은 유리막 코팅으로 시공이 될 예정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저 끝났네요. 알루미늄 코팅제, 그 볼트류 알루미늄 코팅이 끝났고, 현재 이노왁스 작업은 필수죠. 필수, 언더코팅이 필수. 언더코팅에 지금 이노왁스 작업을 바로 진행할게요. 이어서 찍으려고 했는데 작업이 끝나는 바람에 오늘은 황 실장이 아니고 이사가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다 뿌려줘야 돼요. 저한테까지 쉬네요. 이게 지금 360도 회전으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멍에만 넣고 쏴도 자동으로 360도 사방 팔방 전부 다 묶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작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실게요. 천천히 깔끔하죠? 이게 디프코리아 퀄리티입니다. 언더코팅은 이렇게 정석으로 해줘야 내구성이 좋아지고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부품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부 다 칠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 이런 데는 사실 뭐 칠해봐야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 부품 미션 이런 데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이 돼야 돼요. 다치 엘켓 이제 작업이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났고, 일단은 이너왁스 작업이 끝나면 조립을 시작할 건데 조립 후에 하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다치 엘켓 차량은 카바가 없어요. 카바가 리어 서스펜션, 리어 그 브레이크 디스크 쪽, 펜더하우스 그쪽 안쪽에만 잠깐 조금 있기 때문에 조립 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촬영할게요. 지금 보시면 완전 조립이 장착이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순정틱하게
지금 닥지 엘켓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카바가 여기 로암 여기 때리지 말라고 돌아가는 그 흘러가는 돌이나 그 다음에 그 연료통, 연료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연료통 하부가 낮다 보니까 차고가 낮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연료통에 찍혀서 연료통 파손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요거 두 개 말고는 뭐 카바가 없어요. 미국 차들이 대부분 좀 이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프론트 에어 립이죠. 립 에어 립이 원래는 달려 있었는데 요거를 장착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장착을 안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거 지금 아이고 잠시만요. 안 해놓은 이유가 지금 앞범버 PPF를 붙여야 되는데 립이 요렇게 여기까지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쪽 안쪽에 필름 퀄리티 때문에 퀄리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요 립을 장착은 맨 마지막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립 장착만 하면 돼요. 억지로 편한 공정을 위해서 요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그 카바까지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타치 헬캣 언더코팅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보시면 하부가 카바가 없는 차들 그리고 카바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카바는 뭐 돌이 튄다거나 하부에 뭐 긁힌다거나 그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카바가 있는 차들의 목적은 돌팀. 카바를 떼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하부가 전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이 철판에다가 시공을 하는 이유가 부식 방지. 정확하게 이거를 명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카바가 부식 방지를 막는다? 카바가 있으면 부식이 더 납니다. 카바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차들 보면은 이쪽 프런트 바닥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카바가 돼 있죠. 이것이 돌팀 방지 기능인데 저걸로 인해서 하부에 그 카바 떠는 소리 막 따다다닥 소리 나죠. 카바가 잘 안 끼워졌거나 카바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그런 소리가 나고 하부 긁히지 말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카바가 뭐 언더코팅이 그 카바를 커버해 줄 수는 없어요. 언더코팅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리면은 부식 방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부식 방지. 이거 가지고 뭐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식 방지예요. 부식 방지. 뭐 돌팀 방지 같으면은 하부에다가 알루미늄 판으로 싹 다 대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방청 그 기능 외에도 방음, 진동, 그 다음에 단열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준부령 기능으로 내열 600도까지 버팁니다. 600도 이상이 되면은 파손이 돼요. 파손이 한마디로 가루처럼 그냥 녹아버려요. 불이 붙지는 않아요. 완전 불연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단가도 너무 비싸고 한 대 시공비가 보통 3,400만원씩 하겠죠. 현실성 있는 언더코팅은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뭐 다치 엘켓 작업은 끝났으니까 일단 내려서 외부 케어 후에 그 다음에 요거 PPF 작업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작업을 진행하는 거를 따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그런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잠도 안 깨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요거 조립하는 장면을 좀 찍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언더코팅은 신차 때 하시는 게 맞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차 때 하시는 게 맞아요. 중고차로 오시는 분들은 어느 업체를 가셔도 녹제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녹제거를 안 한 상태에서 언더코팅을 쓰게 되면 안쪽의 부식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표면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차 때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차일 경우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요새는 중고차일 경우에는 하부를 한번 들어봐서 보통 뭐 10만원 15만원 뭐 많게는 20만원씩도 받는데 하부를 들어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1688-2526 디프코리아 대표번호 1688-2526으로 상담을 하신 다음에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치 헬캣 언더코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